이성만이어도 수당에서 탈당도 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번 기자회견쯤 어떻게 보셨나요? 김연아 후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? 몰라요? 이번 기자회견쯤 어떻게 보셨나요? 김연아 후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? 몰라요? 네.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중국,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경제에는 타격이, 안보에는 위기가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. 외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해야 되고 또 의제를 선정하거나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한국의 국익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위기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